자, 여러분들, 요번에 해볼 거는 메이플씨 넘버원 제로. 이 세계의 공속 제한이 풀린 제로를 한번 체험해보겠습니다. 넘버원 제로. 야, 46,838. 무릉 도전. 아, 무릉, 여기는 도전하고 왔는데. 여기 이제 1등이시고, 1등. 와우. 존서 1등. 멋있고. 풀공속이 여기도 공속이. 와, 진짜 빠르다. 제로 원래 공속이 이러지 않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공속 물약을 또 먹어주면 더 빨라진. 우와! 가볍다! 가볍다, 제로! 아니, 이 세계 제로 뭐야? 공속 개 빠른데? 자, 일단은 우리 본조님 한번 통화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할로,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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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미쳐!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어는 따로 이제 안 되시죠? 스펙 코리아? 노. 아, 노.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통역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웨이트.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십니까. 아, 마준이 안녕하세요. 그 메이플씨가 풀공속 제한이 풀려있잖아요. 베타 스택 다 쌓고 윈보랑 그린까지 다 하면 되는지 한번 여쭤봐 주시겠어요? 풀공속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는지. Well, how do you stack the attack speed for Zero? If he uses Monster Park Potion with the attack speed inner ability, he's at his fastest? Yeah. 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이미 다 알아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지금 최대 보스를 어디까지 잡고 계신지, 솔플로. What's the hardest boss you have been doing with this character? 너와 당근, 버스 사이 해변 차이. 파도수 갔다가 이제 딜견을 나오면은 유시대까지 일단 수호 한번 좀 피러 갑시다. 네, 메이플 씨가 좀 동남아시아 쪽에 그 인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한번 여쭤봐 주실 수 있나요? How popular is MapleStory where you guys are at? I wouldn't say it's popular, but it's still got a community. 그렇게 인기 있는 게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는 사람은 꾸준히 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아. 프리저 구매해도 괜찮나? 베타가 있어, 바스. 배틀로이드. 배틀로이드가 프리저가 없어. 네. 배틀로이드 스쿨. 자, 가보자. 저는 그럼 마이크 끄고 있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 야, 너무 재밌는데, 잠깐만. 아니, 제로 이 정도면 할만. 공속이 좀 빠른 느낌이 나요. 뭔가 GMS보다는 킹 쪽으로 안 좋다. 와, 배틀로이드. 바로 자동 버프 프리즈입니다. 자,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오, 여기는 근데 아직 데미지 인플레이가 엄청나진 않아갖고 딱 카드소 좀 열심히 좀 펼 수 있는 정도? 와, 공속! 참! 달달합니다. 오, 따봉! 제로 희망편! 이 공속 패치는 KMS에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아니, 나만 느끼는 건가 모르겠는데, 왜 보스 공속이 엄청 빨라 보이지? 여기는 1단계 빠른 것 같아. 익스그린 먹은 것 같아, 애들. 자, 오케이. 바인 넣었고요. 야, 공속이 빠르니까 개재밌네, 진짜. 자, 나이스. 조인트 어택, 무적으로. 쾌적하다, 쾌적해. 와, 셰플이 이렇게 빨리 터지는 스킬이었나? 와우! 진짜 셰플이 너무 시원해요, 예. 이 세계 제로는 다르다. 어스브레이크 하면서, 어스브레이크? 뻥! 카데나 바타급 속도가 되는데? 일단 연계가 굉장히 부드러워졌고요. KMS에 비해서. 쉐플 속도 일단 말 안돼. 자,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쉐플 터치고 알프 쉐플 터치면 컷! 와우! 아니, 나 이상올래! 나 일로올래! 아니, 야, 여기 있으면 제로 키울만 나지. 패치를 좀 들어보자. 어? 그 메이플 C에서는 제로가 한 몇 티어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The class zero, how, what tier do you think he lands with, compared to all classes in? Oh, he's the highest. I would say he's the highest. You think he's the highest? Yes, 제일 높다고 자기 자신한테는 제일 높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갔군요. 네. 제로 부캐 아니셨나요? 아, 본캐입니다. 본캐. He's moved classes to 보양. I no. Yeah, I saw. 이분 보양이요. 제로 한 마음 한 뜻이네 정말로.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이 세계 메이플 씨 공속 제한 해제 제로. 야, 눈물 없이 녹는다. 자, 실링까지 키고 그때 오 센데? 와, 미쳤다. 공속이 한 단계 빨라지니까 너무 쾌적하네요. 에? 아니 이거 적용해주면 안 되나? 이거 11월 무언가 개편 말고 이거 공속 제한 해제. 얘가 원래 많이 날아다녀가지고 빡쳤거든요. 근데 어습으로 공속이 빠르니까 다 박혀. 제로가 좋아진 만큼 다른 직업도 엄청 좋겠지만 와 향평했습니다. 계속 자 딜사이클 120초로 맞춰가지고 쇼텍 빠른 거 봐. 자 셰플 셰플 후딜이 없습니다. 후딜 제로. 와 너무 편안하고 일단 어스브 후딜 거의 없고요. 셰플 후딜 거의 없고요. 쇼렌트 호텔 공속 빨라져서 무적이 짧아지긴 하지만 뭔가 딜이 압축된 느낌이에요. 대신에 빨라지니까 평딜을 더 넣을 수가 있어. 이게 올킬된 제로야. 자 먼저 리미프 쪼테 멋있게 마무리. 이 세계는 제로를 키워도 괜찮습니다. 허락합니다. Saying that he's allowing everybody that can, everybody in Maple Story can play zero because it's so fast. I love you zero. 아 I love zero. 예. 아 오늘 이제 또 맡겨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합니다. 아 또 이 세계 제로 체험 이렇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아 오늘 또 통역에 또 도시나 아빠마주님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또 유튜브에 나중에 또 올라오는데 또 하실 말씀 한번 있으시면은 He's asking you if you have anything to say. Keep up the content and see you forever and one. 메이플 컨텐츠는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 제로는 항상 1번이랍니다. 아 미토 큐브 가격도 조금 내려달라고 하네요. 아 메이플씨 근데 자 메이플씨 이거 문제 있어요. 이거 너무 비싸요 물가가. 아 로얄스텔 한 해 5,500원. 여기서 진짜 하시는 분들을 거의 부르주아만 가능할 것 같아. 하나에 4,000원 이게 말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세계 제로 체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세계 직업 체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그아웃.